최영호의 경제 토크, 최영호 박사. 이야,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거 없어요. 응. 네? 아니, 완전히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우리 투자 의지를 완전히 방전시켜버렸어요. 이야, 여기도 조금 믿을 사람이 안 돼. 사실 요 배터리 데이가 4월 달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야, 배터리 데이! 진짜 방전이 된 건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소위 언택트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자동차나 에너지 쪽에서는 아예 판이 바뀌는 그렇죠. 그런 구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판을 바꾸고 있는 그 자동차 판 안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던 기업 니콜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실망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배터리 데이를 종합해볼 거예요, 제가요? 한 네. 문장으로? 일단 혁신 기술이 없었는데 네. 혁신 기술은 안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기존 배터리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를 대폭 원가 절감해서 3년 후에 대량 생산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건 네? 대놓고 지금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 가격을 내려라. 자기들이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내려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사실 이제 테슬라를 우리가 평가할 때 가장 테슬라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스탠다드가 되고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엉맹랑하게 이런 식으로 뭐 주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니 우린 기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자율주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고체는 어떻게 전고체를 쓸 거냐 말 거냐. 니켈을 뺄 거냐. 그다음에 진짜로 밀리언 마일 배터리를 뭐 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간 나올 거다라는 어떤 거로 구체적 청사진 없어요. 요번에 네. 없었어요. 방전됐다니까요. 저는 이거 듣고서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뭐 잠재적인 폭발성은 뭐냐면 여기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앞으로의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데 아, 좀 실망이 많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 데이 다음에 한 이틀, 3일 빠졌잖아요. 네.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투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생겼다. 진짜로 조금 명확한 것을 안 내놓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3년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3년 후에 뭘 한다고 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이 자기네들의 발표한 것 중에 가장 가깝게 온 거는 3개월 후인가요? 네.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체, 완전 이 뭐 성공한 거를 하겠다. 근데 베타 테스트다 이렇게 하거든요. 베타 테스트가 뭔데? 완성이 안 된 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섞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앨런 머스크 본인이 지금 싫어하고 있다니까. 아, 이거 뭐 그게 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하시는 분들하고 배터리 데이 다음 날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고 뭐 어떠냐 이제 소감들 하는데 제가 뭐 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5분을 뭘로 소진을 했는지 아세요?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험 문제더라고요. 자,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보험을 누구한테 물려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물리기도? 아니, 운전자는 자율이니까 빠졌죠. 그러면 회사에다가 물어야 돼. 그럼 보험도 그럼 회사에서 들어주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보험의 주체, 보험의 객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차와 차가 뭐 가다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잖아요. 운전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험 시장의 개념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과 비자율주행차가 맞붙였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이게 보험시장이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여러분들 뭐 기술 갖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요. 지금 선진국들은 다 금융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차 리스부터 보험. 예, 보험. 때문에 네. 이게 그 틀이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틀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게 지금 하여튼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혹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드리머였던 앨런 머스크가 자 이제는 사업가가 됐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래서 뜬금없이 몇 년 내에 뭐 만들겠다 이렇게 막 질러대던 앨런 머스크가 3년 후 확실하게 어떤 목표는 제시했잖아요. 배터리 가격을 56% 낮춰서 25,000달러의 네. 그 자동차를 내놓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중형 자동차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니까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니까 정말로 이제 그 메가 생산만 가능할 수 있다면 뭐 100만 대, 200만 대 메가 생산만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몽상가가 아닌 현재 사업가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배터리 데이를 끝나고 나서 가장 뭐 많은 투자자들의 요구가 뭐냐면 그럼 차값은 어떻게 내릴 건데였거든요. 네. 과연 진짜 자기네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내려올 거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답을 준 거예요. 뭐 25,000달러. 근데 싸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사나요? 아니 그럼 기아의 뭐 그 굉장히 소형차들 잘 팔려야 되잖아요. 싼 차. 그게 아니거든요. 전기차라 그런 것은 미래 기술을 어떤 식으로 구동해야 되는 건데 비싸도 차량이 안정하고 자율주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로 친환경이 된다면 25,000불이 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가가 됐다는 건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내겠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대량 생산하면서 줄이겠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빅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네. 자, 차에 전기차의 60%는 이 원가의 60%는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득 얻는 게 뭐예요? 하나도 없거든요. 배터리 좋게 비싸게 만들라 이거죠. 전기차의 지금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주행거리 아닙니까? 아니, 주행거리 이제 뭐 등등 다 했을 때 가장 지금 이 사는 사람이 주저주저 하는 게 중고차 값이 0이에요, 0.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차는 뭐 5, 6년,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배터리가 이제 갈아야 될 때쯤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차 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요, 뭐 거의 돈 몇 푼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구매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언 마일러가 마일에 배터리를 빨리 내달라는 것이 사실 애들로서 얘기한 건데 싸게만 생산한다? 뭐 싸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이 뭐 화석연료 쓰는 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우리가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는 뭐 사람에 따라 뭐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명품으로 인식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애플이 더 명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애플이 예를 들어서 뭐 20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의 SE 하위 버전을 만들어서 내면 뭐 잘 팔리긴 하겠죠. 애플자가 달려 있으니까. 한 번만. 네. 근데 이제 번만. 성능이 정말로 300달러 수준의 어떤 성능을 낸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선호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이제 사실 뭐 좀 이제 저기 소위 말하는 우군이 있죠. 왜냐하면 좀 유럽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2023년, 25년까지 차량의 많은 부분을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니네 사기 싫은 마. 이제, 화석연료 차 안 나와. 이거 배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뭐, 이런 굉장히 개척정신이 많고 그러지만, 좀 더 자기 자신이 사업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드라든지 소위 이제 과거의 자동차 시장의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뭐 독일차에도 밀리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선 전기차에 밀려서 시가총액이 저 밑에 순위로 내려가 있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쫓아오면서 그럼요. 테슬라 시장을 잠식하진 못하더라도 테슬라가 먹으려고 했던 소위 대중차 시장은 다시 이들에게 그럼, 넘어갈 가능성은 어떤가요? 전 100%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많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완성차를 이 화석연료 쓰는 완성차를 만드는 데가 차는 훨씬 더 잘 만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자동차 산업의 이렇게 발전 그 궤도를 보시면 결국 대량 생산해서 누가 싸게 이 잘 가는 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완성차 업계가 노하우가 테슬라는 게임이 안 되게 뭐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테슬라한테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를 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못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컨텐츠가 없어요. 그 자동차를 그러면 내 집에서 저기 뭐 직장까지 가는데 그 안에서 모든 컨텐츠가 있어서 뭐 회사 연락뿐만 아니라 나 보고 싶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장을 여는 개척자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아주 뭐 불타오르게 경쟁이 심한 빨간 시장이 됐을 때 테슬라 퀘스천이 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느냐. 계속 지금처럼 선도자 역할, 그다음에 차가 좀 비싸지만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표준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업체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중차까지 끌어안을 그런 회사로 거듭날 것인가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최 박사님 얘기는 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 후자는 오히려 기존의 어떤 메가 생산을 하던 기존 업체들에게 내주고 선도 업체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계속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빨리 이제 이 시장을 만들었으면 그 이제 뭐 뒤따라오는 기업들한테 그 기술을 내려주고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하나 더 올라가서 그러면 전기차로 뭘 쓸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앨런 머스크한테 바라는 거고 시장도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전기차 지금 이제 아니 전기차 뭐 현대도 잘 만들어요. 일본 차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전기차로서의 승부 거는 앨런 머스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뭘 실을 것인가. 자동차에 뭘 실 거고 이게 자동차가 정말 스마트 홈이 됐을 때 어떤 기능을 갖고 가서 스마트 홈에 전원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자율주행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할 것인가. 심지어 이제 6G가 가면 자율주행이 굉장히 만개할 텐데 6G가 우리나라가 지쳐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위성. 저궤도 위성.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막 저 달에다가 지금 위성 때리는 거예요. 거기 달에 가서 뭐 돈을 벌겠어요. 테슬라의 마음에는 6G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으로 이 네트워크를 잡으면요. 자기가 이제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애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부속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는 어쨌든 실망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산과 이익 측면에선 분명히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를 뿐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안정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니콜라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그 공매도 쪽 리서치에 CEO가 날라갔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콜라도 이제 뭐 그 보고서가 맞는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정말 실물로 실적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진짜로 이 뭐 허황된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목표 가격이 나왔죠. 그 보고서에 0달러예요, 0달러.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항상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런 뭐 변곡점들을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제 뭐 니콜라 쪽에서는 이제 수소 트럭이지 않습니까? 현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
현대자동차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현물로 내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무게추가 현대차로 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는데,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해외적으로 봐도 파나소닉, 뭐 우리나라에서 뭐, LG와 뭐, 삼성 SDI를 그렇죠. 포함해서 배터리 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럼요. 있는데요. 자,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가 기침한 번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들 종목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들은 유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유망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 부품이 60%가 이제 전기차가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테슬라가 가는 방향하고 지금 뭐 오버랩되는 부분은 없지만 자동차 전기차를 채울 수 있는 컨텐츠가 뭔가? 그거를 개발해서 지금 늦는 회사가 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지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노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의자에 이제 그 운전석에 앉으면 모든 나의 의료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컨텐츠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거는 변곡점에서 확 풀리는 부분들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일단 전기차 하나로만은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경쟁이 되고 있고 기술은 다 나눠 가졌고 누가 먼저 실물을 내놔서 가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로만 봐서는 전기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수혜주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 뚫어놓고서 산업이 뭐 만개한 것처럼 그런 인프라를 까는 데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크게 핫하게 투자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라 그러면 전기차는 인프라, 그다음에 전기차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 배터리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세 가지로 저는 뭐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테슬라도 좋겠지만 전기차 산업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뭐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가진 회사가 어디인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소차 한화 니콜라 투자에서 과연 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전반에 대한 투자 관점도 궁금한데요. 이제 수소차도 전기차입니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전기를 이제 충전하는 것보다 수소로 거기서 전기를 발생해서 하는 이 구동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는 수소차를 뭐 종점으로 보고 간다고 보시면요. 수소 경제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네. 수소와 관련돼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승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다. 그렇다면 한화,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일단 조금 더 수소에 깊이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데, 뭐, 양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가 테슬라와 니콜라 사태를 보면서 미래차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보험을 포함한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니콜라 여전히 투자의 대상이겠지만, 자, 이들 종목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민해보면서 주가가 너무 빨리 달리진 않았는지, 그 난관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영호 박사와 함께 미래차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이너.